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3월 2일 탑 글로벌 통합조회 시간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샤론 노지 마스터 김남이 인사드립니다. 네, 모두 모두 반갑습니다. 서로 인사 한번 나눠볼까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글로벌 통합조회는 동시통역으로 6개국 생중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 수고해 주실 우리 통역사분들을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입니다. 캐나다 토론토 탑센터 소속 우리 데니엘 팀장님.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다음은 중국과 대만입니다. 우리 고지연 국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인도네시아입니다. 우리 라니 사장님. 안녕하세요. 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태국입니다. 사이폰 투타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몽골입니다. 우리 타미르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도 이렇게 통역으로 수고해 주실 분을 소개를 드렸고요. 네, 우리 애터미는 모든 행사의 시작을 사원제창으로 합니다. 우리 큰 소리로 사원제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원 준비. 엿. 사원 시작. 영혼을 영혼을 소중히 소중히 여기며 여기며 생각을 생각을 공경한다. 공경한다. 믿음에 믿음에 굳게 굳게 서며 서며 겸손히 겸손히 섬긴다. 섬긴다. 하자. 아자, 하자. 아자, 아자.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어느덧 이렇게 또 이제 봄이 성큼 다가온 느낌 드시죠? 네, 여러분들 이렇게 이제 좋은 날씨도 이제 곧 네, 올 텐데 현재 여러분들이 지금 사업 진행을 너무나도 잘 하고 계시는데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또 진행을 하고 계시는지 오늘은 지금 이 시간에는 멋진 스피치 또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인천 글로벌 탑센터 소속입니다. 우리 이영미 팀장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마이크를 열어주시고, 네. 인천 글로벌 탑센터에서 열심히 사업하고 있는 다이아몬드 마스터 이영미 인사드립니다. 저는 엠마트에서 여행사를 하고 있을 때 임은주 국장님으로부터 애터미를 소개받았습니다. 애터미는 생활용품을 취급하고 월 마감이 없고 무한대로 내려간다는 말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엠마트가 경영상의 이유로 폐점만 한 덕분에 여행사도 그 당시 3년 전에 폐점을 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여행사는 그동안에도 사스, 메르스, 지진과 같은 외부 요인들에 의해서 몇달 동안 예약이 없는 그런 상태를 자주 겪었기 때문에 로드샵으로 이전은 어려울 거라 생각했었고 인터넷 예약으로도 점점 변경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행사 폐점 후 남편 친구가 하는 건설회사 관리부장으로 취업하면서 애터미를 부업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남의 회사에서 눈치 보면서 몰래몰래 줌미팅 참여하고 후속 관리도 잘 못하고 전화 상담하는 것도 많이 불편했었습니다. 이제는 열정적인 한국, 일본, 중국 파트너분들이 많이 나오셔서 이분들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좀더 활동적으로 움직이고 시간 투자를 많이 해야겠다고 결심하고 2월 말로 퇴사하고 오늘부터 전업으로 애터미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중국의 박태영 국장님, 일본의 리사 팀장님, 한국의 이문주 국장님, 황명석 이재호 본부장님, 조석일 본부장님으로부터 더 많은 상담과 복제를 통해 내 자신을 키우고 계보도에 연결되어 있는 분들을 LCC, BCC로 많이 초대해서 황청아 사장님, 조성우 사장님, 신유라 사장님들이 빨리 팀장이 될수 있도록 후원하고 재심 합력해서 9월 말에는 국장 도전을 하고 훌륭한 리더로 거듭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영미 사장님께서 이제 전업으로 결단을 하신 것 같은데요. 애터미에서 정말 이제 국장 직급까지도 승승장구하시라고 올한해 응원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두 번째 스피치 하실 분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당 탑센터 소속입니다. 이경민 세일즈 마스터님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여전할 것인가, 역전할 것인가. 안녕하십니까. 세일즈 마스터 이경민입니다.
저는 작년 11월 그약 19년 동안 했던 이제 그 전직을 그만두고 전업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이제 누구나 알고 있는 자동차 회사에서 안정적인 위치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지만, 항상 노후에 대한 걱정과 제가 아프기라도 해서 출근을 못 한다면 과연 어떻게 좀 이렇게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었고,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이 상황에서 제가 애터미로 이제 전업을 결심하기까지는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진 않았습니다. 네, 처음에 우연한 계기로 이제 형을 통해 알게 되었지만, 이제 그렇게 알아보고, 또 들어보고, 물어보고, 찾아보고, 써보고 했던 애터미의 이제 제품은 정말 훌륭했고, 또 이제 회사를 알면 알수록 그 애터미의 매력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절대 품질의 제품을 절대 가격에 판매하고, 그 정선 상략, 그리고 인간 중심적인 기업 인형과 파격적인 보상 플랜, 마케팅 플랜은 앞으로 정말 제가 이곳에서 내가 정말 노력을 한다면 내 꿈을 이룰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 꿈은 돈 걱정 없이 사는 거. 제가 갖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마음껏 누리지 못했던 저와는 달리 제 사랑하는 아이들 그리고 가족들은 마음껏 누리게 해주고 싶습니다. 얘들아, 공부하기 싫으면 하지 말고, 너네들이 잘하는 거, 그리고 하고 싶은 거 해. 그리고 여보, 먹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거 마음껏 사. 그리고 친구들, 친구야, 니네들 오늘 내가 쏜다. 어딜 가도 이렇게 큰 소리 칠수 있고 자신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애터미는 누구나 성공할 수 있는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 애터미는 뭐 특별한 능력이나 어떤 특별한 기술이 없어도 해낼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꿈과 결의, 그리고 제품의 가치와 회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임한다면 시차는 있겠지만 누구나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전업한 지 이게 두달 만에 그래도 밤낮으로 애써주시는 스폰서님들과 함께하는 파트너들의 재심 합력을 통해 2개월 만에 세일즈 마스터라는 직급을 달성했고, 또 이번 지금 3월에 새로운 직급인 다이아몬드 마스터 직급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애터미를 통해서 앞으로 노후에 안정을 보장받고, 그리고 시간과 경제성의 자유를 얻어서 사랑하는 가족 지인들과 애터미가 앞으로 진출하는 모든 국가로 여행을 해보고 싶습니다. 성공의 반대말은 실패가 아니라 도전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 저희 스폰서님과 그리고 파트너님들과 함께 그 애터미 시스템 속에서 열심히 학습하고 실천해서 애터미를 더 널리 알리고 앞으로도 계속 새로운 직급에 도전을 할 겁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임페리얼 마스터가 되어 인생 역전을 하는 그날까지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경민 사장님께서는 전업 결단 2개월 만에 세일즈 마스터에 도전을 하셔서 성공을 하셨고, 또 3월에 다이아몬드 마스터 직급을 또 앞두고 계시다고 합니다. 네, 마무리까지 잘 하시고, 가족과 지인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을 마음껏 해줄 수 있는 우리 멋진 사장님이 되기를 응원합니다. 여러분, 응원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강동탑센터 소속입니다. 홍미연 세일즈 마스터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강동탑 센터 소속이고요. 저희 이제 선임 스폰서는 김민성 본부장님, 김남희 국장님, 양호 본부장님이시고요. 저희 직속 스폰서는 항상 열정적인 넘치시는 김남자 팀장님을 모시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세일즈 마스터 홍미연이고요. 저는 아주 평범하게 TM 생활을 하면서 회사를 다니면서 살아가고 있는 중에 회사 동료로부터 해모임과 칫솔, 치약을 만나게 되어서 해모임을 먹고 좀 건강한 사람이 좀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품만 꾸준하게 먹고 있는 중에 제가 자주 가는 미용실 샵 빛난자 팀장님께서
애터미의 비전을 알아보시고 정말 좋은 마케팅 사업이라면서 정말 가격이 싸고 품질 좋은 제품이라며 반점 설쳐가면서 알아보셨더라고요. 네, 저는 이미 해모임을 만나고 칫솔과 치약을 써봤던 사람이었기에 제품 좋은 거는 알고는 있었지만은 저는 솔직히 물건 파는 곳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공짜로 가입하고 준비 없이 출발을 하다 보니 시간을 내서 뭐 부업으로는 제가 또 시간을 낼 수가 있어서 하고는 있었지만은 부업으로 하다 보니 또 시간적인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어차피 애터미 사업을 알아보려면 결단을 내려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저 또한 애터미를 알아보고 애터미는 남에게 피해를 주는 다단계가 아니라 오히려 서로를 성공하게 만들고 서로를 성장하게 만들고 또 저희 애터미 그 박한길 회장님의 이념, 애터미의 철학은 다정하고 정직했습니다. 그래서 희망이 없을 때 유일한 희망은 희망을 갖는 것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꿈도 없던 저에게 애터미를 만나면서 꿈과 목표가 생겼고요. 실질적인 연금 소득, 시간적인 자유, 경제적인 여유, 애터미라는 도구를 하지 않으면 안될것 같아서 본격적으로 11월부터 하루하루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진행하면서 저희 절대 품질, 절대 가격, 지금은 제가 왕소비자가 되어서 마트 체인지를 하고 있고요. 매일매일이 도전이고 결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시스템에서 배운 대로 그 세미나 100% 참여를 하면서 기존 소비자는 애용자로 만들기 위해 먹어보게 하고 발라볼 수 있도록 체험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안내를 하고 있고요. 신뢰를 쌓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속에서 133 법칙을 실천을 하면서 목표 작성을 해서 저희 스폰서와 파트너의 직급 도전을 위해서 6월에는 저희 김남자 팀장님, 국장님으로 승진을 하면서 자연적으로 제가 팀장을 목표로 띄고 있고요. 확고한 목표로 꾸준히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항상 꾸준함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미래의 균형 잡힌 삶을 살기 위해 애터미의 끈을 놓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열심히 꿈을 향해 전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애터미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홍미연 팀장님께서도 역시 전업을 하셨네요. 오늘 우연찮게 스피치 하시는 모든 분들이 다 전업을 결단을 하셨네요. 네, 우리 홍미연 사장님 정말 6월에 또 팀장 직급까지 반드시 꼭 이루시라고 응원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애터미는 정말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을 자랑을 하다 보니까 전 세계로 글로벌로 제품이 발이 달려서 쭉쭉 뻗어나가고 있지요. 네, 오늘 여러분들께 제품 체험 후기를 또 발표하실 분을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당 탑센터 소속입니다. 우리 임연수 세일즈 마스터님께서 제품 체험을 또 함께 공유를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재열 총장님, 이양수 본부장님 산하에서 열심히 애터미 하고 있는 임연수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신제품이에요. 아마 다들 보셨을 텐데, 위건강 데일리 케어라고 나온 제품이에요. 저는 정말 많이 기다렸던 제품인데, 위가 조금 불편하신 분들이라든지 양배추 주부로는 조금 약하신 분들한테 제가 좀 권해드리고 있어요. 이거는 매일 이렇게 한포 뜯어서 먹기 편하고요. 그리고 액상이어서 넓은 위장을 빠르게 퍼지면서 흡수가 가능해요. 그리고 맛은 달콤하니 먹기 편하고요. 그리고 이제 주 원료는 인공덩쿨 꽃봉오리 추출물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부원료로는 뭐 사과, 양배추, 뭐 비트, 저희 몸에 좋은 매실 뭐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데 이 뒤에 원료를 보시면 알긴산 나트륨이라고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왜 인위적인 게 들어있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거는 미역이라든지 다시마 이런 끈적끈적한 액체를 추출해서 위벽을 보호해주고 그다음에 위산 역류되는 거를 방지해 준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위가 좀안 좋아서 이거를 먹고 많이 편해져서 주변 분들한테 권하고 있는데 위
벽이라든지 위 점막을 왜 이렇게 보호해주고 케어해야 되는지 저도 잘 몰랐다가 이 제품을 통해서 알게 됐는데 위 점막이 약해지거나 위 벽이 얇아지면 위산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다고 해요. 그러면 세균들이 번식하기도 쉽고 소화도 잘안 돼서 위염으로 가거나 또는 궤양, 위암까지도 갈수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소화가 안 돼서 이거를 저는 밥 먹기 전에도 먹어보고 밥 먹은 후에도 먹어봤는데 둘다 상관없더라고요. 근데 속쓰림이 좀 강하신 분들은 식후에 드시는 거를 좀 권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주변 소비자분들한테 권할 때, 이 여러 가지 증상에 대해서 체크를 한번 해보라고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한번 저희도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윗배가 통증이 있거나 좀 이렇게 부어오른다든지 또는 복통이 있으신 분들 또는 속쓰림이 밥을 먹었거나 먹지 않았을 때 심하신 분들 그리고 위산이 역류돼서 가슴이 따가우신 분들, 그리고 공복 시에도 위가 자꾸 자극이 되시는 분들, 그리고 구역질이나 구토가 있거나 또는 급한 배변을 보시거나 아니면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자주 나시는 분들, 그리고 트름, 방귀가 많으시거나 또는 대변이 갑자기 줄었거나 딱딱한 변을 보거나 아니면 설사도 있고 그다음에 변을 보고 나서도 계속 그 잔변감이 남아 있으신 분들한테 추천해 드려요. 저는 솔직히 변에 관련된 건 대장 쪽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위가 건강하지 않으면 밑에 있는 소장이라든지 대장까지도 다 영향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위 데일리 케어를 한 조금씩 먹으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제 주변에 있는 친한 언니 중에 위가 좀안 좋고 빈혈이 좀 심한 언니한테 제가 이거를 권했어요. 왜냐하면 위에 있는 위산이 제대로 분비가 되지 않으면 대장이라든지 소장에서 영양소 흡수가 충분하게 되지가 않기 때문에 악성 빈혈로까지도 이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샘플로 한네포 정도를 줬는데 두 포는 언니가 먹고 두 포는 이제 직장 생활을 하는 형부가 신경성 위염이 있어서 반씩 나눠서 먹었는데 두분다 먹고 위가 좀 많이 편안해지고 일상생활 하는데 두포 정도 먹었는데도 일상생활 하는데 조금 불편함이 덜해지는 걸 느껴서 저한테 바로 두 박스를 주문을 하면서 좀 꾸준히 먹어봐야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양배추를 같이 먹었던 언니였어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위 데일리 케어로 조금 갈아타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권해드리는 분들은 첫 번째는 이런 양배추라든지 카베진이라든지 관리를 하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그 분들한테 위 점막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면 이걸 한번 먹어보자라고 제가 체인지를 해드리고 있고 두 번째는 음식으로 관리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조금 위에 좋은 음식. 그렇지만 저도 해봤지만 음식은 제 컨디션이 안 좋으면 맞던 음식도 제가 배탈이 난다든지 갑자기 속이 쓰리는 게 심해지더라고요. 근데 이 위델리 케어를 먹고 제가 야채라든지 이런 걸 먹었을 때는 조금 속이 불편하지가 않고 잘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위델리 케어를 먹고 음식까지 해주면 더 건강해진다라고 해서 얘기를 해드리고 있고 세 번째는 신경성 위염이라고 해서 가끔 가다가 위가 아프거나 소화가 밀가루 먹었을 때 소화가 잘안 되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위는 한번 나빠지면 좋아지기가 힘들기 때문에 예방 차원에서 내가 오늘 조금 힘든 일이 있을 것 같아. 뭐 에너지를 많이 써야 돼. 그러면 미리미리 먹거나 밀가루 음식을 드시기 전에 미리미리 해서 예방을 하라고 해서 이렇게 세 가지 부류로 나눠서 다 이렇게 따로따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항상 해모임 때도 말씀드렸지만 건강이라든지 교육, 환경은 미리 예방을 하고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위델리 케어 드시고 편안한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소리가 안 들리는데? 네, 제 소리가 안 들리나요?
소리가 안 들렸어요? 아, 지금은 들리죠. 제거 지금 컴퓨터가 좀 불안한 상태여가지고 비디오도 지금 켜지지 않고 있거든요. 네, 방송이 원활하지 못한 걸 죄송합니다. 우리 위건강 데일리 케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 우리 이면수 사장님께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정말 이 생방송의 묘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주 순간 당황했네요. 네, 다음은 승급을 한번 하셨는데요. 다시 또 너무 그 효과 만점이어가지고 다시 한번 또 재도전을 또 하고 준비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네, 분당 탑센터 소속이고요. 우리 노예자 팀장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자리에서 또 다시 한 번의 스피치를 하게 돼서 대단히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평택에서 열심히 애터미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다이아몬드 마스터 노예자라고 합니다. 네, 저희 상위 스폰서는요, 고지연 팀 국장님, 박진희 국장님, 윤세정 본부장님, 이재열 총장님 모시고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애터미 사업을 하기 전에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어요. 자동차 부품 회사에서 일을 하였습니다. 하면서리 얼마 너무 재밌게 일을 했습니다. 월급도 달마다 300만 원씩 하면서 저는 이것으로도 만족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코로나가 나오면서 회사 일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일이 줄니까 월급도 줄겠지요. 그래서 이렇게 사는 것은 대책이 아니구나. 뭔가를 찾아봐야 되겠구나. 부업이라도 한 가지 선택을 해야 되겠구나 하고 있는 찰나에 고전 국장님께서 다시 한번 애터미 사업을 부업으로도 한번더 다시 한번 알아보자고 권유를 하여서 저는 센터로 세미나에 참석을 하면서 부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부업으로 시작해서 4월달, 5월달 판매사에 도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전하면서도 저는 왜냐하면은 회사에서 일을 하다 보면 부업으로 하니까 소비자를 만날 시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원만히 마쳤는데 내가 두 마리, 내 능력으로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과감하게 지난 21년 9월 달에 5년 다니는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0월 달부터 전업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스폰서들이 안내하에 시스템만 참석하여도 충분히 애터미에서 성공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10월 달부터 시스템 참석하면서 모든 미팅에 열정적으로 참석하면서 재밌게 활동을 하다 보고 11월 달에 모든 스폰서님들이 도움과 파트너들이 재심 합력으로 저는 11월 달에 팀장 도전도 하였습니다. 이것은 제 능력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재심 합력이 있고 동기부여를 시켜준 스폰서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팀장 도전도 너무 재밌게 도전을 할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도전은 필수. 저는 이렇게 생각하였습니다. 도전은 다 이루어지면서 도전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도전을 해보니까 다 이루어진 상태에서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도전 과정에서 라인이 성장하고 스폰서들과 파트너가 자주 연락한 거 신뢰 쌓고 후속 조치를 하다 보니까 도전이가 너무 재밌더라고요. 저와 같은 왕 소비자도 나오고 파트너도 나오고 협력자도 생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계기를 통해서 저는 올해 목표는요. 지금 3월 달에 지금 팀장, 저는 팀장 유지를 하고 있고요. 버지원 국장님은 국장 유지를 그냥 하고 있습니다. 이 계기를 해서 7월 달까지 저는요, 오토 판매사를 짓고 11월 달에 국장 도전을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성공이 8단계대로 8코어를 실천하면서 좌우 세미 판매사 만들어 가면서 올해 꼭 저희 파트너들도 성공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올해 안으로 꼭이 목표를 위해서 열심히 뛰겠습니다. 애터미를 통해서 저는 진짜 꿈이 없고 목표가 없었는데 애터미 안에서 꼭 균형 잡힌 삶을 살면서 공헌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꼭 노력하겠습니다. 애터미 된다. 아자아자. 파이팅. 감사합니다. 네, 우리 노예자, 네, 팀장님께서 2022년도에는 오토 판매사를 넘어서 국장 직급까지 정말 승승장구하시라고 응원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노예자 사장님 정말 도전이 즐겁다고
멋진 스피치를 해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많은 분들의 또 스피치를 들어봤는데요. 정말 아주 열정이 다들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리더 메시지 시간입니다. 네, 멋진 성공자로 우뚝 쓰셨죠. 네, 우리 이재열 로얄 마스터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로얄 마스터 이재열입니다. 네. 네, 해외에서 이렇게 많이들 이제 들어오셨죠? 해외에서도 많이 들어오시고 통역으로 쓰고 하는 우리의 해외 각 리더 사업자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국내뿐만 아니고 해외 멀리서도 동남아시아에서 이 시간에 참석하려고 그러면 매우 이른 시간이잖아요. 우리보다 한 2시간 빠르니까 서둘러야만이 시스템에 참석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시스템에 동참해 주신 모든 사장님들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공하는 어떤 그런 방향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가고 있는 모습을 진심으로 정말 여러분들 격려를 합니다. 오늘 이렇게 스피치 하시는 분들 스피치를 듣다 보니까 정말 제대로 결단하고 애터미 사업에 임하고 있구나 이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사업이라는 게 어떻게 결단하지 않고는 한 걸음도 나갈 수가 없거든요. 매 순간 결단하고 또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선택하고 그죠? 선택과 결단 이거를 끊임없이 하면서 매일매일 우리가 사업을 진행하고 성장하고 있죠. 레드킨 효과라고 여러분들 아시나요? 레드킨 효과라고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얼마 전에 제가 백화점에 갔는데 어떻게 얼떨결에 탔는데 에스컬레이터가 내려오는 데를 제가 발을 잘못 디뎠어요. 그래서 처음에 착각하고 걸어서 뛰어보려고 했는데 되겠어요? 안 되겠죠? 네,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오르막길에 그죠? 오르막이 올라가고 있는데 거기에 내려오려고 그러면 너무 힘들고요. 내려올 수도 없을 뿐더러 반대로 그죠? 내려가는데 올라가려고 그러면 그것도 너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근데 이 세상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노력을 안 하고 열심히 살지 않아서 우리가 성장하지 못하고 아니면 부자가 되지 못하고 정말 너무 평범하게 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평범하게 내 자리 지키는 것도 매우 노력해야만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한다 하더라도 항상 돌아보면 그 자리인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노력의 대가가 그다지 나오지 않는 게 사회 현상이에요. 갈수록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는 맞이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일자리가 점점 줄어들죠. 그 일자리를 그죠? 붙들려고 그러면 그만큼 노력해야 됩니다. 어디에서 여러분들이 일을 하든 종사를 하든 노력하지 않고는요. 거기서 그 자리 지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만큼 세상이 각박하고 힘들죠. 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정말 한 발짝 앞서서 나가려고 그러면 끊임없이 어떻게 해야 돼요? 노력하면서 변화를 우리는 추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변하지 않으면 결코 있잖아요.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도태되고 쇠락의 길로 가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모습으로 우리가 이동하려고 그러면 그만큼 두 배 이상의 노력이 필요한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애터미를 만난 우리 사업자들은 어쩌면 정말 행운하죠. 세상은 그만큼 레드오션이죠. 레드오션입니다. 그런데 애터미는요 블루오션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시대 흐름이거든요. 시대 흐름이고 또 이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연금성 소득을 만들기만 한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노후가 또 자자손손 정말 무엇을 통해서 먹고 살까 염려 안 해도 되죠. 일을 끝내는 그런 일을 우리는 시작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애터미 사업하다 보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납니다. 우리가 이 사업이 결과적으로는 인간관계에 의해서 우리는 이 소비자 그룹 파이를 키워가는 일이잖아요. 인간관계에 의한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며칠 전에 우리 대한민국에서 참 유명한 우리의 지성, 그죠? 이어령 교수님을 우리는 보내드렸습니다. 참 그분이 타계하기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해서 참 우리에게 좋은 메시지도 전하고 있었는데 그분이 지난달 26일 날 타계하셨죠. 그분이 우리 인간의 유형을 바다 고기로 이렇게 비유를 한 게 생각이 납니다. 성향 분석을 바다 고기 종류로 이렇게 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넙치형이라고 합니다. 넙치형의 고기, 인간이 있다. 예, 넙치형이라는 게 사실은 광어를 얘기합니다. 고기가 납작하죠. 이 고기는 어디 살까요? 대부분 바닥에 딱 붙어 다니죠. 그래서 이 넙치형의 이 광어는 현실 안주형입니다. 소극적이고 소심하고 변화를 두려워하고. 근데 우리 인간은 이런 넙치형의 부류가 의외로 상당히 많습니다. 예. 그래서 넙치형의 어떤 그런 성향이 있는가 하면요. 또 참치형의 인간이 있다고 합니다. 참치. 참치는 어떤 부류인가요? 죽을 힘을 다해서 파닥파닥 하면서 뛰어다니는 그런 고기죠. 얼마나 빠르겠습니까? 그만큼 생존을 위해서 정말 부지런하게 열심히 이렇게 물살을 헤치면서 다니는 참치형이 있다고 해요. 우리 인간도 그렇습니다. 부지런히 매일매일 나에게 맡겨진 일 최선을 다하면서 부지런히 뛰는 유형을 얘기하죠. 세 번째는 날치형입니다. 날치형은요, 생긴 모습이 꼭 비행기처럼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게 비행기처럼 생겼다는 얘기는 뭘까요? 힘있게 물 위로 차 올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날치형은 도전형이고요, 뭔가형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든 나는 이거 한번 해보겠다. 굉장히 도전적이죠. 적극적입니다. 이런 날치형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던 분입니다. 자, 우리 애터미 사업하다 보면 어떤 파트너가 있어요, 여러분들? 또 어떤 스폰서가 계십니까? 예, 10인 10색이죠. 정말 다양하죠. 그러니까 성향도 다양하지만 우리 그 외모에서 다양성도 우리 이렇게 느끼지만 어떠면은 외모의 다양성보다도요 10배, 100배나 내면의 다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다양하죠. 그런 분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10인 10색으로 우리는 그거를 품어야 되겠죠. 함께 해야 됩니다.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인성도 다 다르고요. 포용력도 다르고 또 사고, 긍정적인 사고하는 유형, 또 부정적으로 이렇게 접근하는 어떤 그런 사고 유형. 근데 일을 만났을 때 이 일을 정말 주도적으로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고요. 묻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거의 묻어가는 유형이에요. 제가 특별히 능력도 없고 너무 평범합니다. 근데 애터미에서 성공했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예, 저의 스폰서님들도 저의 파트너님들도 그죠? 다양성을 인정하고 함께 했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애터미에서 성공하려면 나는 넙치형인데 나는 참치형인데 나는 날치형인데 여러분들의 성향대로 여러분들의 내면의 어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 이런 것들이 나와 전혀 반대가 되고 다른 유형의 스폰서 파트너가 올지라도 다 존중하고 인정하고 함께 해야 돼. 그래야 우리 애터미 성공하거든요. 그죠? 그만큼 애터미 사업에 있어서 중요한 거는 결국은 인간관계를 어떻게 풀 거냐. 이게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진심으로 여러분들이 원하면, 그리고 열정과 끈기, 그걸 가지고 이 어떤 일이든 한다고 그러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거에 대해서 늘 여러분들 스스로를 확신시키세요. 그리고 외치세요. 그러면 성공합니다. 애터미가 가지고 있는 비전이 너무너무 큽니다. 우리가 보통 프로컨슈머 얘기하지 않습니까? 프로컨슈머. 소비자인 동시에 생산자입니다. 그죠? 생산자이면서 소비자죠. 프로컨슈머. 보통 우리가 네트워크에 그 수많은 국내 140개 합법적인 네트워크 회사가 있고요. 전 세계에 따지면은 수없이 많겠죠. 수만 개 회사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정말 프로컨슈머, 우리가 소비하면서 부자 될 수 있는 이런 네트워크 회사는 애터미가 거의 유일무이하다. 온리 원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대략적으로 소비자 관점에서 보면 애터미는 어떤 거죠? 프로컨슈머. 소비자 관점에서 보면 애터미는 사실은요, 초코싸다. 소비자 관점에서는 정말 초코싸다. 그러니까 소비자가 좋고 싼 것보다 더 좋은 가치가 있나요? 없어요. 가장 귀한, 위대한 가치가 좋고 싼 겁니다. 애터미 브랜드가 이거를 선점했어요. 좋고 싼 가치를 선점했어요. 애터미가. 이거는 진리입니다. 불변입니다. 앞으로 100년 가고 200년, 500년 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좋고 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터미는 우리가 알리기만 하면 모두가 다 소비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어제 제가 미팅했는데 교회에서 애터미 비즈니스 사업한다는 얘기를 아무도 못하는 거예요. 교회에 많은 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왜 말씀을 못하냐 하니까 그냥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사업자를 만들어내는 일이 아니고 소비자를 우리는 만들어내는 일이다. 근데 단 한 사람도 소비자 우리가 피해를 주는 일이 없거든요. 모든 소비자에게 이익을 주는 일이거든요. 자신 당당하게 접근해라. 사업한다 해도 말려라. 말려라. 소비만 얘기해라.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왜? 그들도 나중에 당연히 시차는 있지만 사업에 관심 가질 수 있거든. 그때 안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자로 우리는 알리아 사람한테 알려야 되는데 스스로가 자신감이 없어가지고 소비자한테도 소비자로 못 만들어내는 경우 의외로 많아요. 자신 있게 당당하게 알리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은 생산자의 관점에서 보면 애터미는 어떤 회사일까요? 생산자의 관점에서 보면 소득을 만들어낸 사람의 관점에서는 1억이 내 거다. 월 1억이 내 거다. 월 1억이 내 거라는 게 이게 믿어져요? 믿어지십니까? 월 1억이 내 거예요. 스폰서 빼 아니에요. 내 겁니다. 자신 있게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좋고 싼 제품을 그죠? 선점한 이 회사에서 비즈니스 하는 우리는 정말 행운합니다. 여러분들이 자신 있게 당당하게 알리면 여러분들 다 소비자 될 수 있어요. 우리는 소비자 그룹을 만드는 일이죠. 그래서 애터미를 우리가 비즈니스 하는 관점에서 그죠? 생산자 관점에서 보면 월 1억 엄청 큰 비즈니스입니다.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이 비즈니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여러분들이 오늘 결단하는 분들의 스피치를 다 들었죠? 정말 누려야 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로 가게 되면요. 실질적으로 우리 일자리가 점점 줄어들어요. 그래서 일자리를 자꾸 쪼개잖아요. 쪼갭니다. 그러니까 안정적이고 지속적이고 좋은 어떤 품질의 일자리가 있는 게 아니고 자꾸 쪼개서 시급으로 사람들은 전락합니다. 결국 우리는 누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해왔던, 우리 인류가 해왔던, 정말 힘써서 해왔던 일들은 이제는 다 대체가 되지 않습니까? 대체되는 게 이게 두려움이에요? 아니거든요. 우리는 누리는 삶. 그래서 회장님도 그 얘기 하시잖아요. 얼마를 볼 것인가? 얼마를 볼 것인가? 어디에서? 내가 얼마를 쓸 건가를 먼저 결정하고 나면 얼마를 볼 건가를, 그죠? 그래서 그 이익을 찾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대의 흐름에 여러분들이 정말, 정말 트렌드에 맞는 일을 선택하신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시는 겁니다. 아마 이 시간에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모두가 다 전업자죠? 모두가 다 전업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끊임없이 늘 우리가 강조하는 게 뭐냐면 시스템의 중요성입니다. 시스템의 중요성이에요. 시스템 통해서 우리는 생각을 일치시키는 일입니다. 생각이 같아져야 돼요. 생각이 다르면 같은 일을 풀어가는 데서도 서로 다른 방향을 보기 때문에 참 쉽지 않습니다. 팀워크를 만들어낼 수도 없고요. 팀 목표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팀 목표에 함께 참여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나름대로 하는 거죠.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건 나름대로 하는 사람과 시스템에서 정말 진행하는 사람하고 차이는 천수답과 옥답의 차이입니다. 천수답은 비가 와야만이 작물이 자라는 밭이에요. 근데 옥답은요, 잘 정돈된 용수로를 통해 가지고 끊임없이 물을 공급받기 때문에 정말 적재적소에 단비를 그 작물에 주기 때문에 그 작물이 다 어떻게 돼요? 풍성한 결과를 만들어내죠. 근데 천수답은요? 천수답은 기우제에 의해서 기우제를 지내야만이 비가 와. 근데 기우제라는 게 단비가 오나요? 아니거든요.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우제 지나면 비가 언젠간 온다는 거죠. 작물이 말라 비틀어진 다음에, 다 타들어간 다음에 비 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만큼 적절한 때에 우리가 비전을 제시해야 돼요. 소비자를 부업자, 부업자를 전업자로 우리는 만들어내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스템 안에서 우리가 성장해야 됩니다. 제대로 애터미 사업에 대한 비전과 확신을 가져야 되고요. 팀워크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팀워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나 하나쯤이라는 생각은 정말 버리셔야 되겠죠. 나 하나쯤이야. 이게 아니죠. 나부터입니다. 그러니까 팀워크 있어서 가장 적은 무슨 생각이에요? 나 하나쯤이야. 나한 사람 빠진다 해서.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나부터 제대로 들어와 있어야, 그죠? 내 사업이 될거 아닙니까? 내가 제대로 시스템에 들어오지 않고 어떻게 사업이 되겠어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다 자영사업자입니다. 내 사업을 하는 거예요. 스폰서 도움을 받아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함께하는 일이죠. 근데 산하의 멤버십들을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생장점을 끊임없이 찾아내고 거기에 우리가 후원이 들어가야 되겠죠. 후원의 방법도 다양하겠죠. 근데 실질적인 후원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근데 때가 되면 여러분들의 정말 1만 시간의 법칙에 의한 전문가로 여러분들이 성장하게 되면 또 전문가로서, 그죠? 파트너들에게 정말 멋진 시스템을 제공할 수도 있고요. 시스템에 여러분들이, 정말 시스템을 운영할 수도 있고. 그러면서 멤버십들에게 정말 훌륭한, 정말 라인을 전개하고, 성장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비전을 제시하는 그런 리더로 여러분들이 성장하겠죠. 자, 우리가 이번에 코로나 한 2년 넘도록까지 우리가 방향성을 그래도 나름대로 빨리 이렇게 애터미도 그랬고요. 우리 사업자들도 방향성을 빨리 잡긴 했지만 코로나 때문에 온 세상이 위기를 이렇게 맞이했습니다. 근데 위기를 기회로 잡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말 위기가 위기로 그렇게 해서 삶을 온통
휘저어버리는 그런 시대가 2년 동안 진행됐는데요. 이제 이제 정점이 온 것 같습니다. 팬데믹이 아니고 이제 엔데믹 시대. 코로나가 이제 감기보다도 더 가볍게 느껴지고 여기는 이제 그런 때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는 오프라인 시스템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되겠다. 바이러스를 우리가 이번에 경험하면서 우리 애터미 사업이 가장 중요한 가치가 결국 복제인데 복제는 하나가 둘 되는 거죠. 나와 같은 사람 만들어내는 일입니다. 리더십 복제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복제할 게 정말 리더십을 복제해야 되는데 반대로 스폰서 파트너 간에 그죠 여러 가지 불력 파함을 일으키는 어떤 그런 부정적인 요소의 어떤 그리고 이 사업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끊임없이 부정적인 시각에서 자꾸 귀를 기울이고 또 애터미에서 실패한 사람 하다만 사람 주변에 정말 다양한 애터미 소비자들 얘기 듣다 보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대부분 다운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바이러스를 우리가 그죠? 바이러스를 이렇게 해서 접한 그래서 내가 숙주가 되어버린 그래서 내가 애터미를 떠난 이런 유형의 사람들이 덜어 있습니다. 우리는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안 됩니다.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안 됩니다. 바이러스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오미크론으로 어떻게 오미크론은 축복의 어떤 이제 바이러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은 이제는 감기보다도 독감보다도 덜 치명적인 어떤 그런 바이러스인데 애터미에서 여러분들 바이러스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비비불입니다. 비비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비비불 하지 마세요. 비불 하는 거는 내가 맨 먼저 내가 맞고 내가 쓰러지는 일입니다. 누군가한테 한다고 그러지만 내가 맨 먼저 듣거든요. 내가 부정적인 얘기 비비불하고 누군가 불평불만 얘기하고 또 이 사업에 쉽지 않다 어렵다 이런 어떤 부정적인 얘기하는 거는 내가 먼저 듣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비비불하는 거는 바이러스 중에 가장 최악이다. 그래서 바이러스를 여러분들이 확산시키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겠다. 반드시 애터미 사업을 통해 가지고 멋지게 성공하는 사람들을 끊임없이 함께하면서 복제해가는 성공자를 복제해가는 내가 돼야 되겠고요. 내가 또한 멋지게 애터미 사업을 진행하면서 파트너들에게 멋진 리더로서의 어떤 복제하는 그러한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면서 사업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성공하죠. 당연히 성공합니다. 보통 이성현 박사님이 우리 공부에 대한 얘기를 하죠. 머리 공부, 마음 공부, 몸 공부. 머리 공부는요. 여러분들 이런 유형이 있죠. 머리가 아주 비상합니다. 공부 머리로 이론으로 이해하고 이론으로 깨우치는 것은 굉장히 빠른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결국은 나는 다르다. 나는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머리 공부는 3주면 됩니다. 머리 공부는 3주면 돼요. 길지 않습니다. 3주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마음 공부, 가슴으로 하는 공부는 의외로 시간이 많이 요하죠. 기본적으로 3년은 걸립니다. 3년 걸리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들 애터미를 통해 가지고 자꾸 내려놓으라고 얘기 듣죠. 내려놔야 돼. 그죠? 자존심 내려놓고 걔도 안 물어가는 알량한 자존심 내려놓으라고 얘기하죠. 내려놓으라고 얘기합니다. 근데요. 비워야 됩니다. 그릇도 깨끗하게 비워 있어야 거기다가 새로운 걸 담을 수 있습니다. 그죠? 방이 깨끗하게 청소가 돼 있어야 그죠? 그 방을 제대로 쓸 수 있는 거예요. 사무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실도 온갖 잡다한 걸로 사무실에 꽉 차 있으면 새롭게 거기에 뭔가를 구상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이 그래요. 이 애터미 이 비즈니스는 일반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세상 살아가면서 경험했던
그런 비즈니스나 어떤 그런 유형의 일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과거의 경험, 아니면 타 네트워크의 경험, 이게 애터미에 그대로 다 적용되고 그대로 다 이렇게 해서 도움이 되는 그런 일이 아니에요. 애터미는 철저하게 과거에 내가 경험했던 것들, 그리고 상식으로 알고 있는 것들을 다 어떻게 해요? 비워야 됩니다. 근데 비우는 과정이 필요한데 비우지를 않아요. 그리고 거기다가 애터미 자꾸 뭔가를 넣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애터미, 정말 진정한 애터미 사업자로서의 어떤 태도가 거기서 나오지 않습니다. 자꾸 이렇게 해서 섞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내 생각이, 내 경험이, 내 환경이, 그죠? 시스템적으로 이렇게 애터미 사업의 방향을 자꾸 밀치는 거죠. 밀어내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그죠? 내가 알고 있는 바로는 자꾸 밀쳐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겠어요? 안 되죠. 생각이 같아질 수가 없죠. 그래서 비우는 일입니다. 내려놓는 일이죠. 안답병 얘기 흔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슴으로 하는 일인데, 그 가슴으로 하려고 그러면 철저하게 상대를 배려하고 베풀고 솔선수범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카누 경기 아시죠? 가슴으로 하는 일은요, 함께 하는 일이에요. 짐을 같이 지는 일이에요. 그러면서도 배려하고. 그래서 이 가슴으로 하나 되기까지는 어쩌면 시간이 많이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왜? 어떤 유형은 늘 배려하고 베풀고 상대를 항상 더 이렇게 해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삶을 살아온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요, 아주 냉정합니다. 아주 냉정해. 내 이게 조금이라도 손상이 가면 견디지를 못하는 삶을 살아온 사람들도 애터미에서 성공해야 돼요. 그들이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비우고 하기가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때에 따라서는 기다리기도 합니다.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시스템 안에서 늘 내가 가르치는 게 아니고요, 시스템에서 함께 하면서 그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안내요. 그래서 마음 공부라는 게 우리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시스템 안에서 끊임없이 우리가 그거를 터득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8코아, 8코아의 첫 번째가 뭐예요? 독서죠? 아주 독서 중요합니다. 저도 독서를 그렇게 잘 못해요. 제가 눈이 별로 안 좋아서 한 20분, 30분만 집중해서 보면 눈이 침침해지고요, 좋지 않습니다. 수술해야 되는데. 그래서 긴 시간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보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꾸 피곤해서 눈도 깜빡이고 눈 감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요즘에 제가 독서 코칭 준비반에 들어가서 어떻게 독서 습관을 할까, 이거에 대한 공부를 제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혁신, 자기 개발, 이게 우선이에요. 애터미 사업에 굉장히 중요한 게, 에이코아 첫 번째가 독서잖아요. 독서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왜? 인간관계를 우리는 잘 해결 풀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독서 코칭반에서 아침마다 우리가 또 매일 시간 날 때마다 외치는 구호가 있는데, 그 구호를 한번 여러분들이 함께 음미해 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일곱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성공은 쉽다. 계속 하기만 하면 된다. 이겁니다. 근데 대다수 사람들은 몇번 시도해보고, 주변 몇 사람한테 알아보고, 가능성 타진하고, 아, 이게 쉽지 않네. 비전 봤어요. 나름대로 한번 해볼까 했어. 그래 놓고도 쉽게 내려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는 성공은 쉽다. 그냥 하기만 하면 된다.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기만 하면 된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남은 창고만. 비교는 어제 나와 한다.
우리 토끼와 거북이 경주를 여러분들이 다 기억하실 겁니다. 만약에 남하고 비교할 것 같으면 거북이가 스타트 하겠어요? 안 하죠. 포기해버렸을 거예요. 안 한다고. 근데 참고만 하는 거예요. 나는 끝까지 갈 자신 있어. 뭐 남이 어떻든. 그래서 남은 참고만 하고 비교는 어제에 나와 하는 거예요. 어제. 여러분들 매일매일 성장하는 거예요. 어제에 나와 한다. 이게 두 번째. 세 번째는 잘하지 말고 그냥 하자. 잘안 되는 경험을 하자. 이제 그겁니다. 그냥 하는 거예요. 초보자가 어떻게 잘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거든요. 1만 시간의 법칙에 의하면, 그죠? 하루에 5시간이면 6년 걸리고요. 하루에 10시간 투자하면 3년 걸립니다. 여러분, 그거를 반복적으로 계속 하면서, 그죠? 우리가 몸으로 익히는 거예요. 그만큼, 잘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하자. 안 되는 경험을 하자. 안 되는 경험을 자꾸 하는 건 뭐예요? 그게 자기 개발이고 자기 혁신입니다. 안 되는 경험을 계속 하셔야 돼요. 아, 나 이거는 못해, 안 해. 하고 그걸 미루고 미루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그것 때문에 나중에, 결국은 그 내가 못 해봤던, 경험 못 했던 것들 때문에 나중에 멋진 리더가 그 자리 가기까지는 그게 자꾸 발목 잡는 거야. 그래서 잘안 되고 못 하는 거 자꾸 경험하고 해보셔야 돼요. 강의도 그래야 되겠죠, 그죠? 자꾸 경험하다 보니까 명강사가 되지 않습니까? 네 번째는 갑자기 큰 결과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작은 결과가 쌓인 것이다. 그러니까 갑자기 큰 결과가 오는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지극히 매일매일 우리가 쌓고 쌓고 쌓은 게 1년이 되고 3년이 되면 전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 결과를 매일 나는 쌓아간다는 생각을 하시죠. 하루하루 결과가 어쩌면 거절받기도 하고 또 PV 정말 단 1포인트도 못 올린 날도 왜 없겠어요? 있겠죠. 애터미 소비자로 접근했던 사람이 나 이제 다른 데서 소비할 거야. 우리 누가 애터미 시작했는데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해해줘? 이런 사람이 있을지라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그런 경험들이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임팩트를 되는 거거든요. 잘 되는 것만 쌓여서 임팩트 되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여러분들의 경험, 잘안 되는 경험, 그죠? 실망스러웠던 경험들이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작은 게 쌓이고 쌓여서, 결국은 인테리어 가는 거거든요. 다섯 번째는 즉시, 반드시 될 때까지. 즉시, 전에 어떤 동영상을 봤는데, 아침에 일어날 때, 아침에 의식이 돌아오면, 5,000회로 일어나요, 5,000회로. 의식이 돌아오면 5,000회. 1초, 2초, 3초, 4초, 5초. 버뜩 일어나세요. 미적거리면서 더 있는다 해서 피로가 더 해소되거나, 그죠? 개운해지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1초, 2초, 3초, 4초, 5초. 버뜩 일어나세요. 그게 여러분들 정말 큰 에너지입니다. 즉시. 뭔가를 내가 버뜩이는 아이디어가 생각났다면 즉시 하세요. 그리고 반드시 될 때까지. 그걸 하게 되면 누구든지 지금 내가 애터미를 하고 있으면 애터미의 멋진 성공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섯 번째는 어떻게 하면 될까를 생각한다. 어떻게 하면 될까 생각한다. 내가 할수 있다 생각하면 할수 있는 겁니다. 할수 없다 생각하면 할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한 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항상 옳다. 내 생각이 항상 옳다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야. 그럼 당연히 불가능합니다. 야, 이거 한번 가능하겠는데? 해볼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볼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할수 있다, 할수 없다. 내 판단대로 되는 거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긍정적으로 하자. 일곱 번째, 내 인생을 위한 오늘 내할 일을 우선순위로 정하고, 할 일을 우선순위로 정하고 시작한다.
그러니까 내할 일, 오늘 내할 일을 우선순위로 먼저 정하는 중요한 일 정해놓고 시작. 자, 우리가 애터미 사업하는 데 있어서 끊임없이 할수 있을까? 염려하기도 하고 의심도 합니다. 진짜 나도 가능할까? 합니다. 근데 지금 얘기했듯이 여섯 번째가 정말 저는 마음에 들어요. 할수 있다 생각하면 되는 거고요. 할수 없다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내 생각은 다 옳은 겁니다.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할수 있다 선택하세요. 그러면 됩니다. 자, 오늘 이렇게 우리가 늘이 성공구호를 저는 컴퓨터 앞에도 화장실에도 제가 붙여놨어요. 보려고. 항상 보면서 제가 다짐하려고. 하루아침에 바뀌진 않습니다. 근데 끊임없이 우리가 이거를 변화를 우리가 추구하는 자기 개발이고 자기 혁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다 끊임없이 성장하는 하루하루가 쌓여서 인피를 되는 겁니다. 멋진 하루가 되기를 바라면서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재열 총장님께서 할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할수 있고 작은 것도 할수 없다라고 생각하면 할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오늘도 정말 나부터 에이코아를 실천하는 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사업에 도움되는 아주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수고해주신 우리 이재열 로얄 마스터님께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